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 알몸으로 수면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알몸 수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무더위는 낮밤을 가리지 않아요. 이 열대야의 영향으로 잠잘 때마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계속 깨고 결국에는 너무 피로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수면의 방해를 받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여름밤의 침상 온도는 28도를 웃돌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거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수면에 들거나 아니면 뭐 팬티 한 장만 입고 잠에 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 알몸으로 수면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알몸 수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한여름밤 굉장히 답답한 이 꽉 끼는 속옷들을 벗고 시원하게 잠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알몸 수면은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몸 수면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바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들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수면의 양과 질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에요. 뭐 당연히 숙면을 취하려면 일정한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잠에 들어야 하고 수면 전에 스마트폰 같은 것은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 것이 좋죠. 또 늦은 저녁에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격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같은 것을 통해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숙면에 취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이제 숙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알몸 수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더운 여름철 뿐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알몸 수면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알몸으로 수면에 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적인 측면인데 위생적인 측면에서 알몸 수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내에 우리의 침상 온도는 28도를 거의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28도가 넘다 보면 상당히 덥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습도 자체도 굉장히 높잖아요. 습도가 높다 보면은 이런 침구류에는 사람의 각질이라는 건 당연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안에 각질을 먹이 삼아서 온갖 곰팡이,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잔뜩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습도뿐 아니라 우리의 땀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침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잦은 세탁 그리고 관리, 땡볕에 말려주는 그런 거 햇빛에 건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당일 밤에 자기 시작하면 높은 습도 기본, 거기다가 내 땀과 각질이 얹어지면서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가 순식간에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몸으로 수면을 취하면 내 알몸에 이런 진먼지 진드기, 세균, 온갖 곰팡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달라붙겠죠. 그런 상태가 우리의 위생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름철 알몸 수면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나는 이제 알몸으로 수면에 든다 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알몸으로 수면에 들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피부 결이 개선된다든가 체중 감량이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몸 수면은 위생상 우리 피부 위생, 전신의 그런 신체적 위생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몸 수면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알몸 수면과 체온 유지의 상관성입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수면을 취하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잠이 들기 시작할 때는 시원하니까 체온이 낮아져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점차 신체의 온도가 오르면서 잠에서 깨거나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몸으로 수면에 들면 옷을 입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맺힌 땀들이 잠옷 같은 데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이렇게 맺혀 있게 돼요. 그렇게 땀이 흡수되지 않고 피부에 맺혀 있으면 우리의 열 발산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신체 온도는 높아지게 되고 이 맺힌 땀으로 인해서 불쾌감도 증가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체온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에 또 악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아기들도, 그리고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알몸 수면은 꼭 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계속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렇게 장시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사람의 체온은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조절 중추에서 조절하게 돼요. 이 체온 조절 중추는 매우 민감해서 혈액의 온도차가 0.01도만 낮아져도 굉장히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체온 조절 중추가 수면 상태에서도 쉬지 못하고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계속적으로 조절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신체가 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수면에 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고 잘 때에는 에어컨의 온도를 상당히 높게 28도나 29도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바람을 직접적으로 몸에 맞아서 열을 너무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하고요. 선풍기를 틀고 잘 때도 선풍기가 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바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을 통해서 공기의 순환 정도만 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수면 유지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몸 수면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인데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에는 수면 시 호흡이 곤란해지면 우리의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게 되고, 그렇게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흥분하게 되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성이 올라가게 돼요. 알몸으로 수면을 취하면 오히려 열이 발산되는데 거기다 땀까지 더 흘리게 되니까 체온이 너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오히려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수면 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 하지불안증후군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지불안증후군이 있을 때도 알몸 수면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 하지불안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에는 알몸 수면 자체가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몸 수면과 반대로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속옷들도 통풍이 방해돼서 답답하고 더울 뿐 아니라 세균 번식의 위험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딱 맞는 팬티는 질염이나 방광염을 생기게 할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너무 꽉 조이는 팬티를 입으면 고환이 압박되기 때문에 정자수가 감소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꽉 끼는 속옷도 좋지 않지만 알몸 수면도 반대로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통풍이 되는 부드러운 면으로 된 그런 옷들, 그런 옷들을 바람이 솔솔 통하게 통풍이 잘 되게 아래 위로 입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알몸으로 수면에 취하면 안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너무 더운 요즘이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숙면에 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